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판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어제 7장의 말씀의 끝부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은 믿음 좋은 집사가 순교당했으니 함께 믿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상황에서 조금 조심했더라면 순교당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설교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았고 혹여나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면 아까운 순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교한 날을 기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와 모이기로 힘썼는데 믿음의 폭풍 성장 가운데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조금이라도 말 조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안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조심했다면 초대교회의 대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조심도 필요하지만 조심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면 아무 발전과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에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심한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일로 기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기만 한 상황이면 너무 안타깝지만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그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만큼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바로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은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희망을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귀한 역사를 이룬 성도가 또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고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므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주로 편안한 자리를 원합니다. 익숙한 자리가 좋습니다.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찾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처음 미국으로 오셨거나 새 직장이나 일에 발을 디디셨을 때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잘 모르는 길을 새롭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편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지만 빌립은 갔습니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을 하며 더 기쁨 넘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은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새롭고 또 때로는 불편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는 아주 형통한 나라였습니다. 이 네시는 탑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시는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크게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인쇄기가 없어서 성경이 고가에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네시는 왜 예배드리러 이 멀고 먼 길을 나섰습니까? 왜 이리 비싼 성경을 구입하고 관심 있게 읽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주님에게 마음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LA에서 자라나면서 어릴 적부터 성결교단 배구대회를 보고 자랐습니다. 치열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번 우승하는 것을 보고 저도 언젠가는 우승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커서 배구대회에 참석했는데 여러 번 3등하고 2등까지 하다가 그러자 1등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 목표가 남았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우승하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방학마다 갔습니다. 계속 3등하다가 드디어 2019년 우승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친구나 동역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네. 목표에 달성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막상 달성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 네시에게 이끌자 네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시는 대답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네시가 읽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빌립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만 예수님 중심의 말씀들이 아닙니다. 신약 말씀 전체, 구약 말씀 전체,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빌립과 함께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즉시 이끌었습니다. 내시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성경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즉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무 귀한 일들을 사람을 통해 행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았사오니 우리도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복음을 전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것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헌우들, 또 온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